안녕하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24일입니다. 24일. 24일. 자, 식용유를 조금 둘러주고, 오늘 뭐해 먹을 거냐? 갑자기 새우가 먹고 싶더라고? 갑자기? 급? 왜? 이런 느낌? 예. 네. 그래서 새우를 먹기 위해서 새우를 사왔습니다. 배우를 사왔습니다. 뭐, 알다시피 저는 항상 이렇게 채를 씁니다. 요거 꼭다리만 버려주신 분들인데 먹어도 괜찮아요. 개취대로 해주세요. 이거 으깨주세요. 하나하나하나하나 다 풀려요. 자, 양배추를 넣어주셔도 되고, 안 넣어주셔도 되고, 그냥 취향대로 해주세요. 야채 다른 거 넣어주셔도 돼요. 당근 같은 거 넣어주셔도 되고. 칼이 안 들어. 쭉 한번 잘라야 되는데, 밀어줘야 돼, 한번, 이렇게. 야채 다 썰었습니다. 뭐 마늘 넣어주셔도 되고 안 넣어주셔도 되고. 요 각도를 좀. 아우, 눈이 매워. 불이 세가지고 연기가 엄청나네. 이거 새우 100g입니다. 100g 투하. 좀센 불에다가 볶아줄게요. 자, 간장이 없다. 간장이 다 떨어졌어. 굴소스로 간을 하겠습니다. 이거 겁나 맛있다. 참기름 살짝 둘러주고. 아, 참기름하고 처음부터 1대1로 섞어서 그랬다, 이거를. 고춧가루. 아, 다른 거 양념 많이 안 해도 맛있어. 케첩에다가 돼지고기 볶은 요리도 있더라고. 어우, 손에 미끄러워서 안 밀려. 내가 힘이 없어요. 어우, 두 숟가락 들어간 것 같다. 왜 돌리냐면, 그래야지 깔끔하게 안으로 들어가요. 어우. 여기에 그, 물좀 살짝 풀고 전분물 좀 채워서 거쭉하게 덮밥으로 만들어 먹어도 맛있겠는데? 다른 거안 하고요. 기름 충분하다. 마늘 한번 볼게요. 좀 짭짤하면 돼. 겁나 맛있을 것 같은 맛이야. 밥을 했어요, 방금. 밥을 넣을 때는 너무 센 불에 하지 마세요. 한 수저 아니지. 두 그릇. 2.5인분. 1.5인분 넣겠습니다. 양파를 왜 넣냐면 새우만 들어가면은 이게 뭔가 식감이 좀 부족해.
그래서 양파를 꼭 넣어요, 저는. 볶음밥 할 때 이제 양파 들어가면 이제 그 다른 건 색감 내기 위해서 뭐 복잡한 향이 나는데 다른 거 안 넣어도 맛이 나. 진짜 식감하고 이거 다 살려줘요. 자, 이거는 어우 순두부가 너무 많어. 아, 반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됐지 나 생각도 못했어. 너무 많어. 아, 맛은 있어. 확실히 맛은 있는데 너무 많아서 문제야. 이게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 하루에 아침 저녁과 밥 같은 메뉴 올라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메뉴. 나도 약간 그런 케이스거든. 피곤한 스타일이죠. 근데 혼자 살아서 그냥 먹어. 와. 오늘 진수성찬이 안 부럽다. 진짜. 뜨거워요, 혓바닥 뒤요. 이거 목으로 들어갈 때 목 타들어가는 그 목에서 이제 뜨거운 거 내려가는 그 느낌 아시나? 아는 분들은 다 아실 거지 뭐 이 느낌 어떤 말인지. 이 각도가 더 나아요? 여러분들 밥 먹을 땐 이게 내가 고개를 숙이고 먹으니까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후추가 조금 많이 들어가서 김치가 없어져요. 아, 근데 맛있다. 맛있어. 진짜 밀이 길게 다 찢어놓은 거예요, 내가. 길게, 길게. 고기도 한 덩어리 올려서 큰 걸로 한 덩어리 올려서 자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에 뭐해요? 오늘 리브인데? 다들 약속이 있나? 응? 솔로들은 다들 뭐하나?
아, 저는 오늘 이따가 일정이 없거든요. 일정이 없어. 뭐 갑자기 누가 찾아올진 모르겠는데, 근데 요즘에 뭐 분위기가 이러니까 잘 안 와. 안 와, 사람들이. 예전 같았으면 그 작년하고 올해를 거의 조용히 보내는 것 같네, 내가. 조용히 보내는 것 같아요. 그게 앞으로 한 네 번은 더 먹어야지 없어질 것 같아. 너무 많은데. 크리스마스에 오늘 같은 날에는 괜히 그 기분이 좀 그래. 누군가 함께 하고 싶어, 항상. 근데 오늘은 안 올 것 같아, 아무도. 난 구독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의 댓글은 메리 크리스마스로 달아주세요. 저녁 안 먹고 건너뛸 때도 있거든, 내가? 근데 오늘은 벌써 생각하고 뭐 아무도 안 오고 혼자 찍을지 안 찍을지 그냥 오늘 찍을 것 같아. 기분이, 느낌이. 아무도 안 오면요. 약간 부족한데? 이따가 맛있게 먹으려면 약간 부족하게 먹어야지. 이따 맛있게 먹을 거예요. 뭘 먹을지 모르겠지만. 아는 형한테 가면 뭐 술은 뭐 무조건 먹는데 아는 사람들 찾아가게 하면 또 그러고 싶지가 않네 요새. 괜히 시국을 떠나가지고 하여튼간에 난이네 박사님, 다리가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깁스 한 거 봤어요. 영상으로. 일단은 뭐, 빠른 KO 이제 바라고 뭐,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네요. 일단 몸 건강히 잘 챙기시고, 나중에 일단 몸 건강히 잘 챙기시고, 다음에 또 이제 영상 제가 올리겠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도 메리 크리스마스!